잠시만. 아, 잠시만, 진짜 뭔가? 나 쉬울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푸드커플의 수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어떤 걸 준비했냐면, 요즘 우리 본영이 놀리는 맛을 살아요. 뭘로 또 놀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가발 쇼핑몰을 구경하다가 쇼컷 가발이 있더라고요. 내가 만약에 쇼컷을 한다면? 이 생각을 하면서 본영이한테 말 안 하고 쇼컷을 하고 나타났을 때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쇼컷 가발을 준비했는데,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뭔가 허무해 보여요.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뚝딱몬 같다 그러나? 이거를 제가 한번 쓰고 본영이 몰래 나타났을 때 본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너무 궁금해요.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영이한테 나 쇼컷 하고 싶어 이런 말 한 적도 없고, 쇼컷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. 아마 그걸 노리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가발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오늘 막 온 가발이어서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써봤거든요. 생각보다 그렇게 티가 엄청 나지 않아가지고 이 가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항상 가발을 쓸 때는 이 가발망을 꼭 써야 되더라고요. 가발망을 안 쓰고 이걸 썼는데 너무 웃겼어요. 그래서 가발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단발 가발을 쓴 적 있는데 그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때 느낌 그대로 한번 가발 써볼게요. 일단은 이걸 집어넣고, 근데 보통 머리를 하나로 묶던가 이렇게 양갈래서 묶고 하던데, 저는 머리끈이 그 얇은 고무줄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안 묶고 한번 해볼게요. 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. 자, 갑니다. 가요. 매매매. 잠시만요. 잠시만, 잘못됐다. 갈게요. 갑니다. 저 가요. 제가 다행히 뿌리 염색을 안 해서 브랜나루 쪽은 검정색이에요. 브랜나루는 크게 넘기진 않을게요. 다시 할게요. 아니 원래 가발 매장 가서 써달라고 하고 싶었는데, 매장도 저희 집에서 너무 멀고 제가 또 혼자 셀프로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해볼게요. 옛날에 비해서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. 됐다. 자, 이렇게 제가 가발망을 썼어요. 이거 망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? 연습할 땐 잘 되고 진짜 실전에선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. 내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. 아, 이거 어색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? 뭔가 머리가 되게 커 보이고 뭔가 이상해. 어떡해. 이게 맞는 건가?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져봤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띄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리 색이 일단 검정색이라서 너무 어색해 보이는 게 있긴 한데, 가발 색이 좀 진하니까 안경을 대신 이렇게 써서.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거울 봤을 때는 진짜 자연스럽거든요? 이 머리랑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랑 앞머리도 제가 좀 잘라줘가지고 자연스럽고, 이거 좀 뽕을 살짝 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자연스러워요. 얼른 옷을 입고 빨리 본영이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. 제가 이렇게 택시 타고 본영이 집 앞에 와 있는데, 진짜 카메라 봐도 뭔가 딴 사람 같다. 너무 추워서 본영이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번 해볼게요. 차에서 마스크 내리고 찍는 게 더 잘 표정이 잘 나올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자기 씨. 차 문 좀 열어줘봐. 차. 차 문 열어줘. 그 핸드폰으로. 그 들어가 있을게. 이제 차로 가겠습니다. 저 혼자 차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. 차 안에. 그니까 이거 한번 벗을게요. 마스크 좀. 아, 추워 추워. 너무 딴 사람 같아. 잠시만요. 지금 머리가 검해서 얼굴만 정도 떠야 되는 것 같은데, 잠시만요. 이렇게 하면은. 아이고, 너무 또 밝은데? 차에 들어와 있는데 분영이한테 한번 나와봐 달라고 할게요. 현씨 잠깐 차로 와봐. 이거 시동 좀 켜줘봐. 너무 추워서 미안해. 시동 켜줄게. 아니 이제 나와봐. 빨리 나와줘. 나와봐 빨리 제발. 빨리 나와봐 제발. 내 말 들어줘 한번 제발. 몰라. 어? 차트 어딘지 몰라. 그러니까 차트 어딘지 몰라도 빨리 나와봐 제발. 나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. 기다려봐.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? 빨리 나와봐. 제가 온다고 한 것보다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일단 꺼놔야겠다 불을. 밖에서 보이니까. 썬팅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요? 한번 타면 최씨 나와봐. 잠깐만. 뭐야, 잠시만. 진짜야? 거짓말 치지 마, 잠시만. 잠시만.
아 점심이 진짜 뭔가? 나 쉬울 것 같아. 치시러 와, 가발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진짜 나. 낮에 갔다 왔어. 치지 말라고 나. 진짜야, 너 자고 있을 때 뭐 갔다 왔어. 진짜 거짓말 치지 마. 아니, 만지지 말고, 왜 만져? 맞잖아, 가발이잖아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 자러 왔다니까. 어? 진짜 자러 왔어. 뻥 치지 말라고. 아, 뻥 아니야, 진짜야. 가발이잖아, 나 안 믿어. 안 믿을 거야. 어, 추워. 왜 이렇게 춥냐. 가발이잖아. 어때? 가발이지? 가발 아니라니까. 내가 아침에 하고 왔다니까 머리. 응, 어때? 야, 진짜 오늘도 제대로 안 보고 카메라때문에. 어때? 가발이라고 말해줘 제발. 아 진짜 가발이라고 말해줘 소연아. 가발 아니야. 아 진짜 가발이라고 말해줘. 아 여태까지 한 거야 설마?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. 좀 치지 말라고요. 진짜야, 이거 내 머리야. 아 뻥치지 마. 아니야, 너 머리 아니야. 나 안 믿어. 나 아직 빨리 다 안 됐으니까 집에 간다. 예뻐? 아 나 안 믿을 거야. 아니잖아. 맞다니까. 아 머리 만져도 된다고 이거 해봐. 아 머리 만져야 돼. 지금 약간 막 흔들어가지고. 제발 나 안 믿어. 혼타 누나 어때? 혼타 누나 어때? 진짜 아니잖아. 그 잘 어울려? 어때? 아이고 안경 써볼게. 잠깐만 안경 써볼게. 아니야 잘 어울려? 그거 아니야. 잘 어울려? 아 문달아 누나 예뻐. 누나 예뻐. 자기 단발 좋아하잖아. 근데 짧은 머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단발이 좋아하지 쇼컷은 좋아하지 않아. 왜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진짜야 이거 진짜야. 근데? 진짜라니까. 아, 뻥치지 말라니까. 아 진짜라니까. 아 많이 맞아온다. 아 몰라 추워. 안녕하세요.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? 응. 벗기면 어떻게 돼? 지금? 벗기면 나 큰일 나. 아 진짜? 나 큰 포장 한 번씩 올려줘. 알았어. 이게 뭐야? 뭐야? 재밌잖아. 재밌긴 했어. 재미없어요? 재밌었어요. 아니 내가 생각해봤거든. 나는 쇼컷이 잘 어울릴까 아니면 무엇이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쇼컷? 한번 가발 사보자 해서 가발 샀지. 자기 쇼컷 안 어울려. 왜 이렇게 단호해? 자기야 어딨냐 자기? 자기 안경 쓰서 그래. 안경 벗으면은 괜찮아.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. 쇼컷이 싫은 거야? 그냥 내가 쇼컷이 안 어울리는 거야? 너가 쇼컷이 안 어울리고 난 단발을 좋아하지 쇼컷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. 아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? 응. 나는 임자가 아니다? 임자 아니야. 어 그래요? 알겠어. 경험 한번 해보는 거야. 그냥 그래. 쇼컷 가발 써보고 아 다시 난 쇼컷 안 해야겠다. 어 그래. 기 다지고 해서 그냥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어요. 그래 내가 처음에 머리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나서 그때도 살짝 눈치챘어요. 아 진짜? 네. 그리고 한번 벗을게요. 네 한번 벗겨봐요. 꺼니 끊겨! 끊겨봐! 잠깐만요. 아, 잠시만요. 나 여기 막 불안한 거 아니야? 잘못생기겠어. 아 잠시만요.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. 똑딱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냥 이렇게 아 잠시만요. 아 진실 우두둑 소리 났어요. 똑딱이 다 벗겼어요? 잠시만요 똑딱이. 네 됐어요. 네 벗길게요. 네. 아직 안 벗겼는데요. 아 너무 아프다. 아 진짜 아프다. 벗기지 마. 아 잠시만 다리 다리다. 아 너무 아파. 아 너무 웃겨. 자기 안 벗어. 아니 자기 안 나는. 자기 안 벗어요. 너무 웃겨요. 난 잘 어울리지. 야, 어때? 아무튼. 머리 길 때까지 이거 쓰고 다녀. 아니. 눈물 나와. 너무 웃기는 눈물 나와. 아 너무 웃기다. 눈물 나. 쇼컷 안 하려고 다짐했어요. 어 일단 나 아직 빨리 다 안 됐거든.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. 어이구 됐어.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